온종일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북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눈이 날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밤사이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끼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한파가 밀려오면서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익산이 영하 3도, 전주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완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5도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진안과 장수가 1도에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